지난번에 서 팀장님을 뵙고 생각이 많았어요. 황 대표 얘기를 아예 안 했어야 했나, 아니면 전부 다 했어야 했나. 전부 다라뇨? 좋은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. 궁금하지 않았어요?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. 아니요. 송민주. 이제 호기심이 생기나 봐요? 김선희 이사장에 대한 자료입니다.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후 지방의대 입학이라. 그 사이에 아무런 행적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.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. 아니요.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김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여기까지 하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김 이사장이 서 팀장님께 사람을 붙인 것 같습니다. 서 팀장님을 처음 뵀을 때 제 눈을 의심했었어요. 황 대표가 오래전에 만났던 그분과 너무 닮아서.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사고를 잃고 많이 힘들어한 걸로 알아요. 그래서 서 팀장한테 다가간 거 아닐까요? 아마도 복제품이나 대역증으로 생각한 거겠죠? 그걸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죠? 같은 여자로서 이용당하는 게 안타까워서라고 해두죠. 다른 이유는 곧 알게 될 거예요.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.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.